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8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꽃놀이 구경 갔는데 오공은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아들 학원 보내기 위해 면접까지 보는 참엄마 치치. 면접의 내용은 손오반의 학원 면접. 한편 친구들은 한가롭게 벚꽃 구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구인 최강 중 한 명인 크리링의 눈물 나는 노래 실력. 베지터는 크리링의 노래 실력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때 의문의 우주선 하나가 지구로 착륙합니다. 베지터 왕자를 찾아온 외계인들, 깍듯이 베지터 왕자를 대우합니다. 오랜만에 왕족 취급받으니 기분이 좋아진 베지터. 그의 정체는 살아남은 사이어인 파라가스였습니다. 중요한 오반이 학원 면접 중이었던 학부모 손오공에게 오랜만에 북쪽 개왕님의 귓말이 날라옵니다. 큰일이 났다며 당장 자신의 별로 튀어오라고 말합니다. 아버님의 취미가 뭐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순간이동 보여줘버리는 클라스. 파라가스가 베지터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신혹성 베지터 행성의 새로운 왕이 되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전설의 초사연이 나타나 남쪽 은하계를 파괴하며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트랭크스가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말라며 말려보지만 이미 베지터의 마음은 신혹성 베지터 행성에 가있습니다. 베지터가 걱정되는 이들을 함께 따라가기로 합니다. 순식간에 버려져 버린 베지터의 아내와 아들. 한편 손오공도 개왕님에게 전설의 초사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쪽 은하계를 파괴하고 이제 북쪽 은하계를 노리고 있다는 그. 개왕님의 부탁으로 손오공은 남쪽 은하계를 조사하러 갑니다. 하지만 이미 초토화된 건물들 뿐 전설의 초사이에는 없었습니다. 베지터도 새로운 신혹성 베지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지터를 맞이해주는 새로운 시민들. 그곳엔 파라가스의 아들, 즉 사이어린인 브로리도 있었습니다. 전설의 초사이어린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찾으러 가는 베지터와 브로리. 파라가스 일행들을 수상하게 여긴 트랭크스, 손오반, 크리링은 신혹성 베지터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노예처럼 보이는 외계인들 발견. 이들은 전설의 초사이언에게 행성을 잃고 끌려와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이언들은 악마라는 샤모. 이러니 악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샤모를 구해주는 정의의 사이어인 손오반. 제주는 오반이 부렸는데 자신들은 강하다며 덤비지 말라고 허세부리는 크리링. 전설의 초사이언의 길을 쫓아온 손오공과 합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파라가스는 하급전사였던 카카로트의 존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버족의 핏줄로서 대접을 해주는 파라가스. 베지터도 아무런 성과 없이 복귀합니다. 전설의 초사이언은 본인이 찾아서 죽일 거니까 끼어들지 말라는 베지터. 이유는 모르겠으나 브로리는 손오공을 마주치자마자 열받아 합니다. 먼저 걸려온 시비에 기싸움으로 승부해주는 손오공. 수상한 장치로 브로리를 진정시켜보려는 파라가스. 갑작스러운 아들의 반항에 적응 못하는 파라가스는 손오공 때문에 브로리의 사이어인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설의 초사이어인은 브로리였고 어렸을 때부터 강력한 힘과 난폭한 성격 때문에 제어가 안 됐던 브로리. 심지어 어릴 때 이미 초사이어인을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브로리를 제어하기 위해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긴고와 같은 머리띠와 리모컨을 만들었고 그 장치로 인해 겨우 브로리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손오공에게 브로리가 발작 버튼이 눌리는지 생각해본 파라가스는 손오공과 브로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브로리는 태어나자마자 전투력 1만, 손오공은 겨우 전투력 2, 하지만 우는 기세만큼은 손오공이 최고였습니다. 그런 손오공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듯한 브로리. 결국 브로리는 자고 있는 손오공을 덮치게 됩니다. 애기 때일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원한을 풀고 있는 브로리. 결국 파라가스가 나타나 리모컨으로 브로리를 진정시키게 됩니다. 온순해진 브로리. 손오공은 브로리가 전설의 초사이언이라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손오공은 베지터를 찾아와 전설의 초사이언을 찾으러 다닐 필요 없다고 전설의 초사이언은 브로리라고 말해줍니다. 트랭크스까지 나타나 신혹성 베지터의 모든 도시들은 가짜라고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샤모의 일행들이 브로리를 보고 자신들의 행성을 파괴한 놈이라고 공포에 떨어버립니다. 결국 사실대로 말하는 파라가스의 원래 계획은 지구로 침략해 지구의 제국을 세우는 것. 지구를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신혹성 베지터라는 거짓말로 전사들을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손오공을 보자 또다시 발작 버튼 눌린 브로리. 열받은 베지터는 브로리를 한 대 때려보지만 1도 타격이 없었습니다. 할 줄 아는 말이 카카로트밖에 없는 브로리에게 자신은 카카로트가 아니라 손오공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손오공을 보며 제대로 봉인 풀려 본 모습을 보여주는 전설의 초사이어인. 가슴에서 기탄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베지터는 브로리의 진정한 힘을 보고 절망해버립니다. 먼 옛날 혹성 베지터의 베지터 왕은 악임에도 전투력 1만이었던 브로리를 두려워했고 브로리와 파라가스를 해치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혹성 베지터에서 추방당한 파라가스와 브로리.
하지만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잠재 능력 때문에 살아남기는 파라가스와 브롤이었습니다. 안 싸우면 별을 파괴시켜버리겠다는 말에 드디어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전사들. 전의 자체를 상실한 베지터는 전설의 초사이언에게 이길 수 없으니 덤비지 말라고 합니다. 3명이서 덤벼도 아무 문제 없는 상남자 브로리. 브로리는 샤모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예들에게 샤모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잔혹무도한 인성까지 보여줍니다. 크로스라인으로 한 명 조져버리고 턱을 마저도 끄떡없으며 오히려 즐겁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레알 공포 그 자체. 이번엔 더블 크로스라인. 브로리의 무서운 점은 날뛰고 날뛰어도 오히려 기가 더 상승한다는 것. 카카로트의 아들이라며 손오반을 죽이려는 브로리에게서 구해주는 피콜로. 피콜로는 쓰러진 전사들에게 선두를 먹여줍니다. 도움 안 되는 크리링, 무천도사, 오룡은 피콜로가 타고 온 우주선으로 무사히 지구로 빤스런. 본격적인 4대1 싸움이 시작됩니다. 손오공과 피콜로 따위는 팔짱 끼고 상대하는 초상남자. 두방 컷으로 날아가 버리는 피콜로입니다. 날라온 곳은 바로 베지터가 있는 곳. 피콜로는 쫄아버린 베지터에게 사이어인 왕자가 맞냐고 끌고 가버립니다. 브로리의 강력함에 정신 못 차리는 베지터를 피콜로는 결국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며 버리고 갑니다. 에네르기파를 써보는 손오공. 하지만 역시나 끄떡 없었습니다. 심지어 방금 그거 뭐냐? 라며 조롱까지 하는 브로리. 해탈해버린 손오공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결국 하급전사인 손오공이 열심히 싸우는 모습에 사이어인의 왕자로서 자존심 상한 베지터는 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라인 한만 컷일 뿐. 브로리가 날뛰는 바람에 행성이 폭발할 것 같아서 결국 꿈을 포기하고 아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파라가스. 출발 직전 나타난 아들. 브로리는 1인용 우주선을 찌끄러뜨리며 자신의 아버지인 파라가스를 죽여버립니다. 혼자만 포기하지 않는 손오공. 동료들에게 녀석을 쓰러뜨릴 파워를 달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하급전사에게는 파워를 주기 싫다며 여러모로 땡깡 제대로 부리는 베지터. 사이어인의 왕자는 바로 자기라며 말하고 바로 파워 전달해주는 베지터. 직접 싸우던가. 이로써 모두의 파워를 받은 손오공. 모두의 힘으로 브로리의 배를 뚫어버리고 쓰러뜨립니다. 먼저 돌아가고 있던 무천도사, 크리링, 오룡이 타고 있던 우주선으로 다같이 순간이동한 손오공 일행들. 북쪽 은하계를 지켜줘서 고마워하는 개왕님과 지구로 돌아오자마자 방학은 끝났다며 스파르타 교육 들어간 치치. 손오공은 이제서야 학원 예상 면접 질문을 대답해줍니다. 자신의 취미는 독서와 스포츠라고. 그렇게 치치의 기절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Z 극장판 9편에서 만나요.